제1화 추억의 역전 진행! 진짜 내가 어쩌다 이런 지경에. 그때 나는 어째서 그런 짓을. 그녀와는 이제 만나지 않는 게 좋아. 그런 말을 너한테 듣고 싶지 않다고. 너를 위해서야 분명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거짓말 마! 잘 들어. 그녀는 말이지. 그만해! 그녀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니야. 이런 살인이라니. 아니 신고부터 해라. 5년 전 아야사토 치히로의 두 번째 법정. 4월 11일 오전 9시 40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3대기실. 아, 치히로 입장이구나. 올리. 드디어 왔어. 긴장되는군. 아, 호시카게 선생님 나와? 아, 호시카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치히로 양, 어쨌든 먼저 진정하게 나.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면 고동이 수상하다고 체포되겠구먼. 무슨 말씀이세요, 호시카게 선생님? 저는 진정하고 있다고요. 명사를 잡지 말게다. 아무래도 자네는 아직 불안해서 안 되겠네. 저기 오늘은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무슨 소린가? 다름 아닌 자네의 첫 무대일세. 이 호시카게 소라노스케 힘이 되어주겠네. 저기 일단 법정은 오늘로 두 번째인데요. 그건 그렇고 자네에게는 놀랐네. 이 사건을 변호하고 싶어요. 어젯밤 갑자기 말을 꺼내다니. 어제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사건 데이터는 머리에 새겨두었겠지. 그것은 그게 물론이에요. 아마도. 이런 아무튼 그런 얼굴을 의뢰인에게 보이지 말도록 하게. 보게나, 저기 한심해 보이는 청년이었지, 오늘의 의뢰인. 와우, 코시국 청결 나로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단 미소를 짓는 거야 치히로. 오늘은 저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말고요. 그렇게 무리하지 마세요. 뭐였더라? 나루오드 씨. 그게 저기 정확하게는 나루호도인데요. 잘 들어요 나루오드 씨.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무죄라면 반드시 증명해 볼게요. 명사를 잡지 말아주세요. 그래, 정말로 떨고 있는 건 저아야.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치히로. 나는 아야사토 치히로, 신참 변호사. 처음으로 법정에 선 것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었다. 두 번 다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상처를 입었던 그 재판. 그로부터 1년. 나는 지금 다시 법정에 서려 한다.
오늘이야말로 이번에야말로 난 지지 않아. 의뢰인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뭔 상황이죠, 근데? 같은 날 오전 10시 지방재판소 제2법정. 젊었을 때 아웃인가? 그럼 나로도 류이치의 법정을 개정합니다. 변호 측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측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인 아야사토 치히로 씨였지요? 아, 네. 무슨 일이죠? 본 사건의 변호사는 분명 호시카케 씨가 아니었던가요? 네? 아, 그러니까 그게... 호시카케 변호사님은 조금 급한 용무가 생겨서... 급한 용무? 당신 옆에서 멍하니 서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당신 아마 신참이었지요? 정말로 괜찮겠습니까? 여기서 치면 안 돼. 짧아지자, 치로. 물론 괜찮습니다. 아마도. 그럼 마우치 검사, 사건 개요를 부탁합니다. 아이, 이런 이런. 나 같은 베테랑 검사가 아가씨를 상대하게 되다니. 뭐, 오늘은 승패는 신경 쓰지 말고 내게 한수 배운다 셈 치시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사건의 줄거리를 설명드리지요. 사건이 발생한 곳은 사립용맹대학교 캠퍼스. 살해당한 자는 논다 키쿠조군. 약학부 4학년이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인텔리전트로군요.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에? 사건은 그 발생 직후 학생에 의해 발견되었고 신고되었습니다. 현장에는 피해자의 사체와 도망치려했던 비고인이 있었지요. 그건 매우 수상하군요. 알겠습니다. 그 사진을 증거품으로 수리합니다. 현장 사진 1. 법정 기록을 한번 봐볼까요? 아, 두 번째지만 1년 만이다. 4월 9일 오후 3시쯤 사인은 감전쇼크로 즉사. 우산이 있고, 이거 전기줄이 끊어져 있고요. 수상한 건 또 뭐 없어 보이네. 그런데 이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사인을 모르겠군요. 역시 재판장님 매우 예리하시군요. 실제로 이 피해자는 조금 특이하게 죽었습니다. 특이하게? 대체 어떻게? 그건 변호인에게 대답을 듣도록 하죠. 간단한 질문으로 긴장을 풀어준다. 이게 바로 젠틀맨의 배려라는 거지요. 젠틀맨? 약보이면 안 되지. 여기서 당당하게 대답하는 거야. 그래, 명확하게 대답해주기나. 사인을? 뭐가? 모르는 게일까? 죄송합니다. 아직 자료를 제대로 못 봐서. 엉덩이가 쑤시는구먼. 잘 듣게. 사건에 관한 자료는 모두 법정 기록에 담겨있네. 그 정도는 알고 있겠지. 법정 기록? 분명 택해로 볼 수 있을 거야. 법정에서 싸우기 위한 무기는 법정 기록 안에 반드시 있어. 우선 그 데이터를 잘 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게나. 아, 네. 곰곰이 생각해볼게요. 어쨌든 당황해서는 안 돼. 검사가 노리는 바니까 말이야. 법정 기록 살펴보자. 택기록. 그럼 변호인에게 들어보도록 하지요. 이 사건의 피해자의 사인은 무엇이지요? 감전사, 봉사, 질식사,
이거 뭐 해도 뭐 페널티 안 받겠죠? 동사로 해. 그러니까 동사일까요? 분위기가 싸해졌는데요? 저기 호시카게 선생님, 저 갑자기 오싹해졌어요. 자네 대답이 법정을 얼려버린 걸세. 죄송합니다. 법정 기록을 똑바로 보고 대답하게나. 이러다 유죄 판결이 나오겠구먼. 정신 차려 지혜로. 그럼 다시 한번 보지요. 이 사건의 피해자의 사인은? 감전사. 법정 기록에 의하면 감전, 내 딸은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감전 말입니까? 하지만 대체 어떻게? 대형 전기 충격기라도 사용했단 말인가요? 그건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밝혀지겠지요. 그 전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동기지요. 물론 피고와 피해자 사이에는 어떤 트러블이 있었던 겁니다. 트러블? 그건 대체 이런! 당신도 변호사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얄밉게 나오는군, 이 검사님. 그것이 저 남자 아우치 검사의 방식이라네. 신참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네. 그럼 변호인에게 묻겠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지. 잠깐 봐볼게요. 상사. 예술학부 3학년으로 감기. 이 사건의 피해자 4학년. 한 살 차이 나네. 나루호돌 위치의 연인. 반년 전까지 피해자인 논다와 사귀고 있어. 논다와 사귀고 있었대. 자신만만한 패턴. 그것을 증명할 증거품을 제시해 주시오. 증거품? 당황할 필요는 없네. 우리들의 무기는 항상 법정 기록 안에 있지. 정확한 데이터를 수염 할아버지에게 제시해 주기라. 네! 수염 할아버지한테 말이로군요. 잠깐 무식하게 씨! 신참 교육 좀 잘 해주시길 바라오. 법정 기록에는 증거품 외에 관계자 데이터도 있어. 대피로 목록을 바꿀 수 있네. 전부 훑어보도록 하게. 그럼 제시해 주시지요. 나루도 씨와 피해자의 트러블, 그 원인이라 생각되는 것은? 바로 미야나기 치나미. 도비 되었죠? 트러블의 원인으로서 생각되는 것은 이 인물입니다. 미안하기 치나미 씨 말입니까? 과연 그 정도는 알고 있군요, 변호인. 그녀는 현재 피고인 나로도 씨의 연인입니다. 하지만 반년 전까지는 피해자인 논다 씨와 사귀고 있었죠. 이번 사건에 그녀의 존재가 얽혀있는 것은 명백할 겁니다. 역시 아우치 검사로군.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장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려 하고 있네. 그럼 아우치 검사, 첫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나로도 류이치 군을 부탁하겠소. 피고인 본인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변호인? 괜찮아. 나로도 씨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이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루도 류이치를 피고석으로. 괜찮은 거 맞아? 그럼 증인 이름과 직업을. 네, 이름은 나루도 류이치입니다. 직업, 지금은 그게 용의자입니다만. 아니, 체포되기 전에 직업을 말하시오.
아, 닭생입니다. 그럼 나로도 씨, 당신 용인은 같은 대학 친구인? 아, 저요? 수사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피고인 감기를 옮기지 말도록. 아무래도 증인은 무척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보군요. 그럼 피고인, 피해자인 논다 키쿠조 씨와의 관계를 증언해 주십시오. 네! 피해자와의 관계. 저기 저는 분명 그 장소에 있었지만 살인이라니 당치도 않아요. 시체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애당초 그 녀석과는 잘 모르는 사이예요. 그건 영국 패션의 학생과는 전 얘기한 적도 없어요. 겁나 급발진인데 나루오도? 캐릭터 붕괴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과연? 네. 왜냐면 전 수상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다행이군. 재판장님이 알아준 모양이야. 역시 서두르군 지로양. 네? 아가씨, 한 가지 잊고 있는 점이 있는 것 같군. 뭐죠? 이 증인에게 신문을 해야 한다는 걸. 신문? 바로 그거지. 변호사에게는 신문을 할 의무가 있네. 증인의 증언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네. 모순이라고요?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면 당연히 법정 기록과 틀린 부분이 생기지. 하지만 나로드 씨는 제 의뢰인이에요. 설령 의뢰인이라 하더라도 모순은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네. 그것이 변호사의 의무라는 거야. 무슨 말이지? 혹시 지금 증언에 거짓말이 모순이 있다는 거야? 그럼 변호인에게 신문을 명합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나로도 씨!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을 할 리가. 거짓말이 있나? 피해자와의 관계. 그 장소에 있었지만 살인이라는 단계는 시체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애당초 그 녀석과는 잘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 영국 패션의 학생과는 전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잠깐. 여기 좀 수상해 보니까 추궁해 보자. 나로도 씨, 당신은 이렇게 증언했어요. 피해자를 잘 모른다. 그래요! 왜냐면 전 그 녀석 따위는! 하지만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째서 당신은 알고 있는 거죠? 피해자가 영국 패션이었다는 것을! 그 장소에 있었지만 시체를 발견한 것뿐인데 영국 패션이라는 것까지 인식이 될까 싶은 건가? 왜 거기서 입을 다물고 있나요? 아니! 전 결코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피고인! 그렇다면 증언에 추가해 주시지요. 어째서 피해자가 영국 패션이라고 알았는지를. 네. 엄청 큰 유니언잭? 없는데? 이거 제시? 된다. 분명히 보았습니까? 유니언 잭을. 네. 등에 커다랗게 그려져 있었어요.
연우인, 그게 중요한가요? 재판장님, 이 현장 사진을 봐주십시오. 보신 대로입니다. 등에는 무엇도 그려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가죽 재킷 아닙니까? 유니언잭이 그려져 있었던 것은 셔츠의 등부분. 당신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시체를 발견했을 거예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알고 있을 리가 없겠죠? 피해자가 이 재킷 속에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나로드 씨, 당신 내게 거짓말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이 목에 의뢰인을 올려서 어쩔 셈인가? 상관없어요. 전 믿고 있었는데 나로드 씨를. 이렇게 일이 잘 풀릴 줄이야. 이것으로 변호인은 훌륭하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현장을 지나간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큰일이다. 너무 심하게 파고들었나? 그런데 피고인, 감기에 걸린 듯한데 약은 먹었나요? 그게 먹고는 있는데. 피고인이 먹고 있는 약은 요새 잘 팔리는 방피린 제트 맞지요? 맞아요. 감기에는 이게 딱이라니까요. 근데 아니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방피린 제트의 광팬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약은 지금 가지고 있나요? 그게 실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감기약을 잃어버렸다고? 사건과 관계가 있을까? 나로도 씨, 당신의 약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리지요. 재판장님, 현장 사진을 또 한 장 봐주십시오. 팡피링. 이건 피해자 손 안에 팡피링 제트. 팡피링 제트쯤은 우리 집에도 있어요. 유감이지만 이건 다릅니다. 이 팡피링 제트에는 확연하게 남아있거든요. 피고인 나로드 류이치의 지문이. 뭐라고요? 아마 살인을 느낀 논다 키쿠조 씨는 피고인이 떨어뜨린 감기약을 살짝 주워 손 안에 감춘 겁니다. 범인 나로드 류이치를 고발하기 위해서. 청소 가시오! 청소! 재판장님, 이 사진과 감기약을 증거품으로서 제출합니다. 알겠습니다. 수리하지요. 아, 사망시에 정지했어? 손목시계가? 덧붙여서 피해자의 손목시계는 고장나 있었습니다. 고장 말입니까? 감전이 일어났을 때 강한 전기 쇼크로 멈춰버린 것이지요. 자, 비고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악의 사태로군. 엉덩이가. 엉덩이가. 진짜로 있었던 일. 실은 저 그 녀석에게 불려나갔어요. 그 녀석 약학부라서 그 교사의 뒤뜰로 2시 45분에 이야기를 하고 3시경에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녀석이 쓰러져 있었고
황피링 젤트는 이거 며칠간 계속 먹고 있었는데 사건이 있었던 날에 점심시간 무렵부터 안 보였어요. 피고인! 아까 그 증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유, 믿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애당초 지금 증언 자체도 지극히 거짓말 같지만.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부탁이야 나로도씨.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말아줘. 거짓말 있는 거 아니야? 불려나갔고 2시 45분? 시계가 3시 5분? 아 그러네 3시 5분에 3시쯤 맞네. 점심시간 무렵부터 영상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겠네. 그때까지 피해자를 만났던 적은? 아니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날은 직장일로 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직장은 뭐지요? 제 운명의 여자. 쑥스럽군요 왠지. 왜 날 때리나 지로양.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때리고 싶은 충동이. 미안하게 지나미씨는 피해자 논다씨의 연인이었죠. 그녀가 나로도씨와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지만 명백한 삼각관계라는 말이로군요. 2시 45분이라는 시간은 논다 키쿠조 씨가 정한 건가요? 네, 시간 맞춰 만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약학부라고 했나요? 약품의 정제나 조합 같은 그런 걸 연구하는 곳입니다. 녀석들은 용맹대학의 연금술사라고 불리고 있죠. 오, 연금술. 어쨌든 수상해요! 연구실은 정말 대단하다고요! 기괴한 화약품이나 고압전류를 이용한 기계도 있어요. 그건 재미있군요. 뭐랄까 꿈이 있는 이야기로군요. 어떻게 할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볼까? 피해자와 만난 시각에 대해 약학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약학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줄래요? 그건 상관없지만 자세한 건 잘 몰라요. 아까 당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고압 전류를 이용한 실험 기계를 이용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하지 않나요? 규격보다 높은 전력을 쓰기 때문에 산업용 고압 전선을 끌어와서. 고압 전선? 네, 교정에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고압전선은 교정에 걸쳐 머리 위를 지나고 있거든요. 드디어 이제야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했군. 이야기가 보인다고? 2시 45분에 만났다는 것은 틀림없나요? 예, 아마도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녀석들은 연구가 많아서 별로 관계없지만. 연구? 아, 네! 약학부 녀석들은 항상 연구만 해요. 어쨌든 시간은 틀림없는 것 같고.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건... 그게... 또 언젠가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 그런 것이 정말로 있으면 좋겠지만... 잠깐! 돌아왔다는 건? 저기... 그러니까... 시체가 발견된 장소예요. 왜 돌아왔습니까? 당신 화가 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만... 나로드 씨! 왜였죠? 저기... 역시 화해를 할까 싶어서요. 이 썰렁한 고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 같고. 착하네. 잠깐! 이 시기에 감기에 걸리다니 참 드문 일이군요. 네, 아, 요새 따뜻해져서 조금 방심했어요. 역시 배를 내놓고 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그 감기약을 먹고 있던 것을 안 사람은? 글쎄요, 식후에 항상 먹었으니까 내 친구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잠깐! 사건이 있었던 날 말인가요? 그때 점심 식사는 누구와? 네? 그런 것도 사건과 관계가 있나요? 어쩌면요? 점심은 언제나 지짱과 단 둘이서 먹고 있었어요. 지짱의 도시락 최고로 맛있다고요. 정말이지 계란말이 같은 건 입에서 살살 녹아요. 왜 내 입을... 죄송해요. 갑자기 따귀를 때리고 싶어져서. 이제 충분하겠군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났던 곳은 사망 추정 시각입니다. 더구나 자리를 떠났던 피고인은 무슨 연유인지 현장에 돌아왔지요. 감기약의 설명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확실히 말해두죠. 피고인, 당신의 증언은 믿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역시 아가씨 변호사에게는 짐이 무거웠던 모양이군요. 다만 아직 딱 하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문제라면? 물론 살해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감전사한 것인가. 과연 흉기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지요? 뭐 그건 그렇지요. 과연. 피해자 논다 키쿠조가 어떻게 죽었는가. 혹시 그 방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아하. 자리 방법 입증하죠. 재판장님! 뭡니까, 변호인? 지금까지 증언을 종합하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죽었는가? 그렇습니까? 오, 이거 자신만만하시군. 물론 신참인 당신도 법정의 룰은 잘 알고 있겠지. 우리들의 무기는 언제나 증거품이라는 것을!
물론 알고 있어요. 살짝 잊고 있었지만. 그럼 변호인 제시해 주시지요. 피의자가 감전사한 원인을 가리키는 증거품을. 그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요. 그 증언을 들었을 때 그 고압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까요. 예. 네. 그러니 저거가 맞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사망한 그 원인, 그 현장 사진에 뚜렷하게 찍혀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에이? 딱히 흉기가 될 만한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럼 변호인,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어디에 흉기가 있는 건지. 이거죠, 이거? 물론 여기입니다. 그건 뭐죠? 끊어진 송전선이죠. 증언을 떠올려보세요. 약학부에서는 연구에 고압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수한 송전선이 깔려있습니다. 고압전류? 이 송전선이야말로 피해자의 사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듣고 보니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아우 지검사 어떻게 생각하나요? 잘했어요. 라고 칭찬해야 할까요? 뭐라고? 피해자의 사인은 그 송전선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보시지! 끊어진 송전선을 흉기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나루도 류이치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말이죠. 저거는 대체 어떤 지문이지요. 지문? 이 약병 말고도 피고인은 또 지문을 남겼다는 겁니까? 현장 사진을 잘 보시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가죽 재킷을 입고 있습니다. 가죽에는 그렇죠. 지문이 남는 법이지요. 설마 재킷 가슴 부분에 뚜렷하게 남아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손바닥 자국이 깨끗하게 말이죠. 뭐라고요? 그런 곳에 지문이 묻는 경우는 하나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살인을 품고 찰린 송전선을 향해 밀었을 때입니다. 열일하는데 아우치 검사? 되게 잘했네. 청소하시오! 청소하시오! 청소! 이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의문의 여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끝이로구만. 선생님! 엉덩이의 통증으로 알 수 있다네. 복약이나 치료약. 저 청년은 처음부터 유죄였던 걸세. 아니야! 아니에요! 나로드 씨는 절대로 무죄라고요! 본 법정은 이상의 심리를 필요치 않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나로드 류이치에게 이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잠깐! 아직 할 말이 있습니까? 변호인. 이대로 끝내도 괜찮아? 나로드 씨! 당신은 아직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판결이 내려지려고 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어요! 진실을 말했다가는 그야말로... 괜찮아요, 나로드 씨. 나를 믿어요.
제로씨, 당신이 어떤 증언을 해도 난 당신을 믿어요. 마지막까지 당신을 변호하겠어요. 우리들은 이미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잠깐만요! 나로드씨, 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로드씨,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저거 밀어 넘어뜨렸어요! 그 녀석을, 논다 키쿠조를! 그녀와는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게 좋아. 그런 말을 너한테 듣고 싶지 않아! 너를 위해서야 분명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거짓말! 잘 들어. 그 여자는 말이지. 그만하라고! 그녀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죽였는데? 지금 증언이... 사실입니까? 저는 무서웠어요. 진실을 이야기하면 누가 생각해도 제가 범인이랄 테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이미 누가 생각해도 범인은 당신이지요. 부탁합니다. 딱 한 번만 찬스를 주십시오. 전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죠, 지혜로 씨? 저는 믿으니까요. 고마워요. 설마 진짜로 미쳐버렸다니? 내 엉덩이가 폭주하고 있네! 아, 폭주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 녀석이 지짱을 나쁘게 이야기해서... 홧김에 밀쳐버렸어요! 그때 왠지 큰 소리가 난 것 같았는데... 그 자리를 떠난 후 조금 걱정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봤더니 그 녀석 죽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는 간단하군. 밀쳐버렸을 때 논다시는 끊어진 송전선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그는 사망했다. 단지 그뿐입니다. 그렇군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피해 조준 피해자는 감전될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하지만 미쳤을 때 송전선 같은 건 끊어져 있지 않았어요. 현장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아무리 나라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 아무리 나루도시라도 알았을 거야. 묘도인, 잘 아시겠죠? 지금 신문으로 새로운 사실이 떠오르지 않을 경우 즉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 네. 포기하면 안 돼, 지로. 나로드 씨가 무죄라면 탄사는 반드시 있을 거야. 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 내 생각엔 큰 소리가 난 이유가 이 우산 같거든요? 잠깐! 들어보자고. 커다란 소리. 그것은 어떤...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소리였어요. 빠짐! 같은? 원래 무슨 소리였더라. 피해자가 감전됐을 때 소리. 그 외에는 생각할 수 없겠네요. 개잔이네. 다
단정 짓지 마세요! 어쩌지? 섣불리 파고들면 위험할 텐데. 자세하게 물어보자. 나로두 씨? 그 소리 매우 중요한 것일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봐요. 뭐랄까 둔탁한 소리였어요. 아! 혹시 그 소리일지도? 뭔데요? 말해봐요 빨리! 미어 넘어뜨렸을 때 그 녀석이 가지고 있던 우산을 떨어뜨렸어요. 그 녀석은 우산 위에 넘어져서 고장나버렸죠. 그때 소리였을지도? 우산이라... 그건 피해자의 것입니까? 아, 네! 그 녀석에게 어울리는 싸구려 비닐 우산이에요. 아, 뭐, 난 그것조차 없어서 홀딱 찾았지만 말이에요. 여노인, 어떻습니까? 지금 증언이 뭔가 중요한 것인가요? 네? 아,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중요. 이거야말로 내가 기다리고 있던 새로운 정보잖아, 지혜로. 그 싸구려 우산, 물론 중요합니다. 정식으로 증언에 추가해 주십시오. 싸구려 변호사에게는 싸구려 정보가 잘 어울리는군.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요. 증인, 싸구려 우산에 대한 얘기를 증언에 추가해 주십시오. 이건 또 말이 안 맞는데? 왜냐면은 싸구려 우산은 이쪽으로 가있고 뽀사져 있긴 한데 이렇게 이거 여기가 막 망가졌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야? 아니면은 뭐야? 어째서 처음부터 그 증언을 해주지 않았죠? 애초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더 빨리 반격할 수 있었을 텐데. 무슨 말이지요? 현장 사진을 봐주십시오. 피해자는 우산 위에 넘어졌다. 증인은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는 우산은 사체에서 떨어진 전봇대 부근에 있습니다. 과연? 결론은 명백합니다. 피고인이 자리를 뜬 후 피해자는 그 현장에서 이동했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밀쳐 넘어졌을 때 논다시는 죽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정의! 정수! 아, 정수 가시오! 피해자가 이동했다! 아우, 지검사! 우산은! 이 사진의 우산은 어디에 있죠? 일단 회수는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증거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허, 뼈대가 꺾여 전봇대 부근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산 따위! 바람에 날려간 것뿐이야!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우산 위에 쓰러졌습니다. 바람으로 날아가다니 당치도 않아요! 그러나 하지만! 과연 우산에 대한 건 사소한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 의문이 남아있는 한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군요. 유죄가 확정이라 생각했던 증언에 설마 이런 구멍이 있을 줄은. 피해자는 우산 위에 쓰러졌다. 또한 그때 날카롭고 커다란 소리가 들렸다. 지로양 해냈군. 뭡니까? 하우치검사, 그 의미심장한 웃음소리는? 역시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군요. 피고인의 신문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 하다니. 뭐라고요? 아무래도 다음 증인이 있는가 보군요.
그렇죠. 더구나 결정적인 증인이 있죠. 누굽니까? 미안하기 치나미 씨입니다. 미안하기 치나미? 혹시 그 지짱이라는 분인가요? 바로 맞추셨습니다. 비고인의 여자친구인 그녀는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요. 그녀는 사건이 발생한 순간 살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요? 여감이군, 아가씨. 여유로워. 유감? 과연 그럴까요? 나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지로 양, 무슨 뜻인가? 여기서 20분간 유식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미안하게 치나미 씨의 증언을 듣도록 하지요. 같은 날 오전 11시 52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3대기실. 제로씨, 죄송해요. 저분은... 마침내 진실을 얘기해 주었군요, 나루우두씨. 네. 그러니 이제 안심해도 되겠죠? 저 안심 같은 소리 마요! 중요한 걸 숨긴 주제! 그치만 다음 증인이 진짜이죠. 분명히 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거 당연히 그녀는 제 운명의 여신이니까. 운명이라. 괜찮다면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당신과 그 미안하게 치나미 씨의 이야기를. 네, 그럼요. 지장과는 반년 전 이 재판소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 변호사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지하 자료실에서 딱 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운명이라는 거죠. 아니, 재판소에서도 양살 쓰고 들어와? 뭐, 딱 보는 순간 홀딱 반해버렸어요. 아, 맞다! 이걸 보라고요! 그때 받은 사랑의 증표라고요! 그날 그녀가 목에 걸고 있었는데 당신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며 주더라고요. 그녀가 준 선물이란 말인가? 작은 척을 넣기 위한 작은 병이에요. 그렇군요. 작은 병이네요. 전 너무 기뻐서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자랑할 정도라고요. 내 행복을 모두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서.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어 함. 아무튼 그 이후로 그녀와 사귀게 된 거군요. 그녀는 수줍음이 많아서 만날 때마다 내게 말하곤 해요. 역시 그거 돌려주세요 라고. 이상한 여자로군. 한 번 준 것을 돌려달라고 하다니. 그런데 나루도 씨, 당신이 미안하게 치나미 씨와 만난 것은 반년 전인 8월 27일 맞죠? 어떻게 그걸! 8월 27일 이 재판소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신문 기사인가요? 뭐시기 재판소에서 살인 사건. 살인? 뭐라고? 잠깐 줘보게나. 그렇구만. 지로양, 이제 알겠군. 왜 자네가 급하게 이번 사건을 맡겠다고 때를 쓴 이유를. 이 기사의 사건과 이번 사건 역시 관계가 있다는 거로군. 반년 전 8월 28일 기사?
죄송해요, 선생님. 전 결말을 지어야만 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할 것이세. 좋아! 내가 지금부터 지하 자료실을 뒤져보겠네.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네 일일세. 힘이 닿는 최대한 협력해야지. 어쨌든 이제 가보게. 슬슬 휴식 시간도 다 됐네. 그렇지. 아주 긴 휴식 시간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계속.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너무 재밌는데? 아, 너무 재밌는데? 갑시다. 같은 날 오후 12시 13분 지방재판소 제2법정. 그럼 재판을 재개하겠습니다. 아우 주검사,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그럼 현장에서 사건의 순간을 목격한 증인 미안하기 치나미 씨를 입증시켜 주십시오. 어머나 너무 예뻐. 어떻게 어머 갑자기 다 비가. 뭐야 이 묘한 침묵은. 길고 긴 재판 인생에 다양한 증인에게 속아왔습니다. 두 번 다시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지만 이 증인의 말이라면 나는 뭐든지 믿을 것 같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아, 그럼 증인 이름을 말씀해 주겠나요? 아, 괜찮아요.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뢰되는 말을 하는 녀석에게는 내가 호되게 한 소리 해드리지요. 나도 이 나무망치로 호되게 콱! 두 명 모두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했어. 저기, 저는 매우 마음이 놓여요. 모두들 매우 친절하고 따뜻한 분들이시니까요. 야야야! 이 무슨 말씀을? 그래서 결국 이름과 직업은 뭐죠? 이름은 미안하기 치나미라고 합니다. 용맹대학 문학부 3학년이에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야 원. 저기 오라버니. 나를 불러준 건가요? 이 아저씨한테 뭐든지 말해보십시오. 분명 어딘가에 커다란 착각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류짱이 사람을 죽이다니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렇겠지요, 그렇겠지요. 정말 무시무시한 증인이군요. 저 아저씨들을 단 12초 만에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 그럼 증언을 부탁하지요. 사건 당일에 아가씨가 목격한 것을. 목격한 것. 수업이 끝나고 류짱한테 가려고 했어요. 뒤뜰에서 류짱이 논짱과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논짱이 휘청거리시더니 쓰러지셨어요. 그때 류짱도 제가 있다는 걸 알아챘고요. 저는 학생들을 부르러 가서 신고하도록 부탁했어요. 뭡니까 이건? 이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아무 짓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아,
아가씨! 연인을 생각하는 깊은 마음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솔직하게 사실을... 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거짓말 같은 거... 잠깐! 이제 충분합니다, 증인. 갑자기 무슨 일이지요? 어쨌든 신문을 시켜주십시오. 이상한 거짓말로 무죄를 따낼 생각은 없으니까요. 변함 없으시군요, 아야사토 치히로씨. 어, 왜 애도 안 해? 서로 구면이네. 아 맞다, 법정 기록 봐야지. 요거 볼 수 있나? 어, 어제 지방재판소 카페테리아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변호사라는 점에서 정보 공개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동석하고 있었던 여대생 A씨로부터 사건 정황의 청취를 서두르고 있다. 이게 끝이네? 뭔 내용이야 이게? 두 분은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까? 네, 예전에 조금. 아무튼 변호인, 당신에게 맡기기로 하지요. 잘 부탁드려요, 아주머니. 누가 아줌마야? 아주머니래. 류짱, 아니 나로드 씨는 아마 예술학부였죠. 그런데 어째서 약학부 뒤뜰을 지나간 거죠? 저기, 저는 문학부에서 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 시를 읊기도 하는군요.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아주 정말 끝내줘요, 이런 거. 그건 트로트잖아. 예술학부 교사로 가려면 그 뒤뜰을 거쳐야 해요. 그랬군요. 나도 법정에 올 때는 항상 재판소 입구를 거치지요. 그건 당연한 소리고. 아하, 이 부분을 추궁해보자. 피해자가 혼자서 멋대로 넘어졌다는 겁니까? 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지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저는 확실히 보았어요. 류짱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의미도 없이 추궁하면 보나마나 성화를 내겠지. 어떻게 할까? 지금쯤은 무슨 낸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은 그만하시지! 무슨 말씀을... 저는... 이승! 변호인! 이 증인을 괴롭히면 내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가 있다면 우선 근거를 대야지. 그렇게 째려보지 말라고! 잘 들어요, 치나미 씨. 논다 씨의 가죽 재킷에는 피고인의 지문이 남아있다고요. 나로드 씨가 밀었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어요. 억지로 피고인을 감쌀 필요는 없어요. 그보다 진실을 증언했으면 좋겠군요. 괜찮으니까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문을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아마도 일보 천진했군, 지로. 밀쳐 넘어진 순간은 보지 못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이것도 뭐... 잠깐! 그럼 당신에게는 어떻게 보였나요? 정답게 오후의 담소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두 분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 밖에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오라버니. 좋은 호칭이로군요, 오라버니. 그럼 증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시해볼까? 어, 됐나?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죠? 네, 그래서 안심하고 다른 옷을 보고 있었어요. 그건 이상하군요. 여기에 당신의 연인, 나로도의 증언서가 있어요. 그는 분명히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순간에 날카롭고 큰 소리가 났다고. 그... 소리? 근처에 있었던 당신이 어째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그런 소리는 인상에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루드 씨의 증언에 따르면 빠직하는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인상에 남지 않을 리가 없어요! 아! 저기, 잠시만요. 뭐가요? 제가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건 어떤 이유가 있어서예요. 실은 저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헤드폰? 양쪽 귀가 막혀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때 비는 그치는 중이었지만 천둥님이 성난듯이 치고 있었거든요. 과강, 과강강 하면서요. 천둥님? 저는 천둥님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어떻습니까,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에는 이제 모순이 사라졌습니다. 잠깐 기다렸지로. 지금 증언에는 사건의 흐름을 역전시킬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 천둥이 쳤다는 거?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둥 말입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죠? 천둥은 실은 전기지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인은 감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낙뢰지 않습니까? 아무리 날아도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군요. 어디까지라면 생각이 미치는 거냐고. 논다 키쿠조가 살해당했다. 애초에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피해자는 낙뢰에 의한 사고로 죽었던 겁니다. 과연 변호인이 말한 대로 갔습니다. 설마 이 피해자가 사고사였다니. 해냈어, 지혜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우리를 얕봐선 곤란하지. 검찰은 그 정도로 바보가 아니야. 기상보고는 이미 조사했지요. 사건 당일 현장 부근에 낙뢰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송전선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아우, 지검사, 그건 또 대체? 이 증언서입니다. 증언서 말입니까? 대체 누구요? 사건 당시
약학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던 학생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경 갑자기 모든 실험기기가 멈춰버렸다고? 정전 말입니까? 약학부 실험기기는 고압전류를 사용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혹시 그 실험기기의 전력은? 그렇죠. 이 끊어진 전선에 의해 보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실험기기가 정지한 시각은 오후 3시경. 무거운 기록의 사망 추정 시각과 완전히 일치하지요. 그렇습니다. 즉 피해자는 이 끊어진 송전선에 닿아서 쇼크 사한 겁니다. 학생들에 의하면 이 송전선은 상당히 오래되어서 근 시일내에 개수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뭔가 조금이라도 충격이 있으면 언제든지 끊어질 상태였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2시 55분에 어떠한 충격... 어? 잠깐만. 2시 55분? 하지만 그렇다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송전선은 작은 충격으로 끊어질 상태였다. 다시 말해, 충격이 없었다면 송전선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뭐, 그건 분명 그건 그렇겠군요. 연우인, 어떻습니까? 송전선이 끊어진 원인에 대해 무언가 짚이는 것이 있습니까? 아, 네. 지금 이쪽의 상황은 상당히 불리해. 반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무언가 수를 써야 해. 알겠습니다. 변호 측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시해 주십시오. 어째서 송전선이 끊어졌는지, 충격의 원인을 만든 것은? 우산 아니야?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전선이 싹둑 잘린 이유입니다. 재판장님 어떻습니까? 아니야, 생명선이야. 충격이 원인을 만든 것? 재판장님, 나루우드 씨의 증언을 기억해 보십시오. 비고인 말입니까? 그는 피해자를 밀쳤을 때 크고 날카로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빠직 하는 소리를. 그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분명 그랬지요. 설마! 실험기기가 멈춘 시간이 2시 55분.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송전선을 자른 것은 나루우드 씨의 일격이었던 겁니다. 그렇지! 그건 검찰 측과 같은 의견이로군. 그리고 피고인의 일격으로 논다씨는 감전사했다! 그게 아니죠. 뭐라고? 나루우드 씨가 논다씨를 떠민 장소는 우산이 놓여있던 지점, 즉 전봇대 근처입니다. 그래요. 밀쳐진 피해자는 이 전봇대에 충돌했어요. 그때의 충격으로 송전선이 끊어진 겁니다. 아, 그런 거야? 나는 우산이 팡 하고 끊어지게 한 줄. 그렇다면 말이 되는군요. 죄송합니다만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안쪽의 전봇대를 향해 밀쳐졌다면
이 끊어진 송전선에 피해자가 감전될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를 감전사시킨 자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이 됩니다. 어?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저게 비명이 이렇게 기분 좋게 들릴 줄이야. 분명 변호의 주장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논다 기쿠조군을... 저기... 오라버니...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방금 저 아주머니의 설명은 제가 본 것과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뭐라고? 다시 한 번만 증언하게 해주시겠어요? 오라버니! 물러내도 됩니다! 어서 다시 한번 증언해 주시지요! 이제야 본성을 드러낼 셈이로 그러군. 목격한 것 2. 류창은 두 번 미쳤던 거예요. 첫 번째는 저 못대에 부딪혀서 송전선이 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논장은 필사적으로 도망치시려 했지만 류창이 바로 쫓아가서 등으로 살짝 몸을 부딪힌 거예요. 송전선이 끊어지고 감전까지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에이. 피고인에게 밀쳐진 피해자는 일어나서 송전선 쪽으로 도망쳤다는 것입니까? 거기서 다시 피고인에 의해 쓰러졌다. 류짱에게는 미안하지만 진실을 말해야만 하겠죠. 이걸로 된 거죠, 오라버니? 아이고, 물론입니다.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하죠. 목격한 것 2. 두 번 밀었다. 증인, 당신은 아까 이렇게 증언했죠? 밀친 순간은 보지 못했다, 고. 죄송해요. 저는 류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지나미는 못된 아이였어요. 저기, 오라버니. 뭐가요? 이런 지나미를 용서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당연하죠! 당신의 행동은 위조... 아니, 이 오라버니는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이번만은 서비스로 봐주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기뻐요.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천만에요. 어두운 밤길에 뒤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어디 보자. 전봇대에 부딪혀서 추궁. 피해자가 전봇대에 부딪혔다. 그것을 목격했나요? 류창은 저래 보여도 의외로 거칠거든요. 거칠다고? 하지만 설마 송전선이 끊어지실 줄이야. 류짱은 정말 사고뭉치 같아요. 정말 한심한 사고뭉치로군요. 도망치를까? 그런 광경을 보고 있으면서 당신은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단 말인가요?
변호인, 불필요한 트집은 그만두시지. 저기, 저는 무서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두 분을 응원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응원? 네, 아무나 이겨라 하고요. 성숙한 숙녀의 마음이라는 것이군요.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지요? 등으로 살짝 멍을 부딪혀. 그건 이상하군요. 피해자 재킷의 가슴에는 분명 손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아우치 검사? 재킷 등 쪽에도 나로드 씨의 지문이? 그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만. 오라버니, 치나미의 이야기 잘 들어주신 건가요? 류짱은 몸을 부딪혀서 쓰러뜨린 거라고요. 지문 따위가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교묘하게 피해가네. 감정까지는. 잠깐! 당신은 피해자가 감전 사는 순간을 목격했단 것입니까? 죄송해요. 저는 보지 못했어요. 엉겁결에 눈을 돌려버렸거든요. 아유, 무리도 아니지요. 아마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진 않았겠지요. 여기서 결정적인 모습을 찾아내지 않으면 틀림없이 끝장이야. 저 여자도 거짓말을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었을 거야. 어딘가에 반드시 허점이 있다고 지혜로. 그래? 송전선이 끊어지고 2시 55분에 충격으로 끊어졌는데 이거 해볼까? 아닌가 봐. 이거 손 그걸로 해볼까? 오, 된다 된다. 이제 그만하지 증인. 이 사진을 봐주실까요? 그 약은 류짱이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병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손목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피해자가 감전사했던 시간에 멈췄습니다. 다시 말해 3시 5분. 그것이 감전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만. 하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송전선이 끊어진 것은 대체 몇 시였는지를. 그것은 학생들의 증언으로 명확합니다. 오후 2시 55분. 누아! 설명해 주실까요? 미안하게 치나미 씨. 이 10분간의 공백의 시간은 대체 무엇인지. 변호 측은 주장합니다.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 역전했어. 저 청숙하시오, 청숙.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돼. 진짜 범인이라니. 송전선이 끊어지고 나서 피해자가 살해되기까지 약 10분간 공백 시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체 누가 피고인 이외에 누가 가능했다는 겁니까? 설마. 오직 한 명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이 논다씨를 떠밀고 현장에서 사라진 후 그를 살해할 수 있었던 인물이. 변호인, 당신은 누군가를 고발할 작정입니까? 진짜 범인으로서. 이 순간이 왔어, 지혜로.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들어보지. 단, 관계 없는 인물을 고발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범인을 제시해 주십시오. 진짜 범인? 뭐 이렇게 인물이 이렇게 세 개밖에 없는데 얘겠죠 뭐. 그리고 또 계속 얘로 몰아가는 분위기란 말이죠. 미안하기 치나미 씨. 물론 당신밖에 없어.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송전선이 끊어진 후 논다 씨가 감전 사기까지 10분간 그 사이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도움도 청하지 않고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나 이겨라 하고 응원이나 하고 있었나요? 정숙히 정숙하시오! 변호인! 이건 대체 이건 무슨 소리인지 영 알 수가 없군요! 증인! 당신은 그날 둘의 언쟁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나루우드 씨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사라진 뒤 당신이 직접 그 손으로 그를 밀어서 살해한 겁니다! 너무해요. 아주 지나미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변호인, 이것은 중대한. 나 로드. 이 재판 잠깐만. 뭡니까 당신은? 결정을 지금 발언을 전면적으로 취소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지로씨 실망했어요! 진정은 그런 짓 하지 않아! 이봐요! 함부로 피고석에서 뛰쳐나면 안 되잖소! 법정 경비원! 증인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시오! 진정을 괴롭히지 말라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누구지? 어? 아이고 아이고. 이 젊은이는 멀리 하는 편이 좋겠네. 호시카게 선생님. 내가 너무 늦지는 않았나 보군. 자네가 보여준 신문 기사의 사건, 경찰 측 자료를 손에 넣었다네. 반년 전에 재판소에서 발생한 사건의 자료. 고맙습니다. 바로 이 기록이 필요했어요. 잘 살펴두는 게 좋을 걸세. 자네가 연인을 잃은 사건 그 기록이니 말일세. 오? 어? 연인을 잃었다고? 지하식당 카미노기 소리 28.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어. 지금 변호사요? 오후 4시. 카미노기 변호사는 어느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용의자를 소환하여 지하식당에서 면회 중 독살당함? 오쉣. 독은 변호사가 마시던 커피에서 검출됨. 현장 부근 및 용의자 신체에서 독은 발견되지 않았고 컵에 독이 주입된 경로도 밝혀지지 않음. 에? 근데 어떻게 독살을 당한 거야? 멍털인데? 아니 신체에서 독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독살당했다는 걸 알아낸 거야? 자, 변호 측에서 중대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아우 지검사, 어떻습니까? 아이 그게 그러니까. 이봐요, 변호사 씨. 어이 저기 아가씨, 이 대목에서는 내가 직접 이야기를. 으이구, 하세요. 나 때문에 논짱이 죽으셨다는 거야? 그래, 당신은 논다 키쿠조 씨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남자친구인 피고인 나루오도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어. 이슬
그러니까 당치도 않는 주장은. 아이, 죄송해요. 아예. 저는 류짱을 존경하고 있는 걸요. 그런 류짱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지나미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동기는 뭐야 이 기집애야, 랑걸스. 그 해답은 이 자리 안에 숨어있을 거야. 에? 반년 전 이 재판소 지하 식당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사건이 있던 날에 만났던 어느 커플. 재판장님, 변호 측은 미안하기 치나미 씨에게 증언을 요구합니다. 증언? 무엇에 대한 증언인가요? 나루도 류이치, 피고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승! 그런 안간 이야기 따위는 사건과는 관계가 없어요. 남에게 죄를 씌울 이유는 없다. 증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변호 측은 그 발언에 대해 반론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변호 측의 요구를 인정합니다. 아가씨, 증언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에요. 지금부터가 승부겠죠. 미안하게 지나미 씨. 나루도 류이치에 대해서. 류짱과 만난 것은 지금부터 반년 전의 일이에요. 운명의 장소는 이 재판소의 지하에 있는 자료실이었지요. 한눈에 뭐랄까 확 하고 끌려버렸어요. 그 후로 계속 사귀고 있답니다. 아, 진짜로 우리는 한마디로 천생 연분이 따로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피고인, 남의 증언에 끼어들지 마세요. 어쨌든 이걸로 무대는 마련된 거야. 이제부터는 자네 하기 나름일세, 지루야. 재판소 자료실, 조금 특이한 만남인 것 같군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류짱은 예술학부 학생이면서도 변호사를 지망하고 있으니까요. 피고인이 아니라 당신 말이에요, 증인. 어째서 문학부인 당신이 재판소 자료실에 있었던 거죠? 그런 건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만. 재판장은 승인 편을 들고 있어. 공략법을 잘못했으면 낭패를 당해. 재판장님, 사건과의 관련성은 이제부터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언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가씨, 증언에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왜 당신이 재판소의 지하 자료실에 있었는지를. 네, 알겠어요, 오라버니. 학교 레포트 자료? 레포트 자료 말입니까? 네, 현대 시조와 범죄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어서요. 오오오, 그건 흥미깊은 연구 테마로군요.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이런 소절이 떠오르네요. 그것도 트로트라고.
치히로 양, 그녀가 어째서 이 재판소에 와 있었는가? 설마 그걸 잊었을 리는 없겠지? 모처럼 구한 자료일세 제대로 살펴보겠나? 어, 그런데 용의자네. 써져 있구나. 제시. 치나미 씨, 당신은 재판소 자료에 용건은 없었어요. 그보다 더욱 중대한 용건이 있지 않았나요? 뭡니까 그 의미심장한 미소는? 반년 전 이 재판소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변호사가 음독당했다 라는 그 사건 말인가요? 이 자료에 그 사건의 용의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안하기 치나미라고? 뭐라고요? 미안하기 치나미! 그래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미안하기 치나미씨 말입니다. 그녀는 반년 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것입니다. 조용히 정숙하시오, 정숙! 믿을 수가 없군요. 이처럼 청순하고 가련한 변호인 비겁합니다. 권건과 무관한 사건으로 무너뜨리려 하다니. 저기... 그러한 행동은 이 아우치가 용서하지 않을... 검사님, 제가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어서 말하시지요. 지금으로부터 반년 전 경찰 여러분은 분명 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는 했어요. 의심의 눈초리라? 저 이 자리에서 증언하고 싶어요. 반년 전의 사건에 대해 제가 무관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자, 이제 두 개의 사건이 연결되었어. 남은 건 단순히 공격하는 것뿐이야, 치로. 잘하고 있네, 치로야. 내 심장과 엉덩이에도 불이 붙었다네. 심장과 그리고 엉덩이가 지금 요동치고 있단 말일세. 반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건은 그때 일어났어요. 독약은 액체였는데 치사량이 10ml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범행에 사용된 독약은 상당히 특수한 것이었다고 해요. 저는 무죄입니다. 그런 독약을 손에 넣을 방법도 없는걸요. 반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들었던 대로요. 이 증인은 사건과 무관합니다. 변호인의 비열한 계략은 이것으로. 유감이군요, 아우치 검사님. 변호 측의 비열한 계략은 계속 이어집니다. 신문이 끝날 때까지. 왠지 갑자기 변호인에게 묘한 박력이. 치로 양에게 변호사의 오라가 약간 성장한 것처럼 보이네. 카페에서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잠깐 자리를 비웠고, 독약은 액체로 채사량. 이거 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어? 10ml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양이죠? 그거라면 내 안약병이 아마 15ml 드립니다. 그 사람이 이란 말인가? 적은 양이라. 변호사님이 마셨던 커피의 컵에 독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제가 자리를 비운 후에 누군가가 슬쩍 독을 넣으신 게 틀림없어요.
추궁해야겠는걸? 잠깐! 특수하다고요? 듣기로는 검출이 무척 어려운 맹독이라고 했어요. 와, 그건 또 어떻게?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순경님 이야기로는 아마 보도의 화학적 처리로 정제된 것이라던가. 화학적 처리 말입니까? 그게 아마 뭐라고 하더라? 대단한 독약이군요. 그런 것을 범인은 어디서 입수했을까? 입수했을까? 자, 잠깐! 그게 체포되지 않았던 이유입니까? 독약을 손에 넣을 방법이 없었으니까. 저기,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소. 쓸데없는 신문은 이 정도로 마쳤으면 하는 바요. 잘 듣게, 그녀가 지금까지 체포되지 않았던 이유는 독약을 입수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일세. 그럼 거꾸로 말해서 그 방법만 입증하면 돼. 저 여자는 어떻게 해서 독약을 손에 넣었는가. 피해자인 변호사님과 어떤 이야기를 했죠? 그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료에 의하면 어떤 사건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제가 어렸을 적에 말려들었던 사건에 대해 듣고 싶다고 돌아가신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고로 그것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런 건 재판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검찰 측의 이의를 인정합니다. 변호 측의 질문은 기각합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고 자주 사건에 휘말리는군요. 저는 불행의 별림 아래에서 태어났나 봐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지켜줄 테니까! 라고 하는군요. 다행이로군요, 아가씨. 유장도 차. 희한한 원. 잠깐. 얼마 동안 자리를 비웠나요? 그건 경찰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10분에서 20분이었다고 기억해요. 그 시간에 당신은 어디에? 화장실인가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채로 씨? 직장은 화장실 따위는 가지 않는다고요! 라고 하는군요, 유감이군요, 변호인. 류창도 참... 어쨌든 그것은 이미 경찰이 조사하고 있겠지요? 이 재판과 관계가 없는 이상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이를 인정합니다. 증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인물 파일로 해야 되나 그러면? 지시. 독약을 입수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당신은 언제라도 독약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의 연구실에 가면 말이죠. 이건 피해자인 논다 키쿠조 씨. 반년 전 그녀는 논다 키쿠조 씨와 사귀고 있었죠. 그는 용맹대학 약학부의 학생입니다. 약학부? 연구실에는 화학실험에 사용되는 최신 설비도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외에는 있을 수 없지 않나요? 범인이 특수한 독약을 손에 넣을 루트는? 어떤가요, 치나미 씨? 독약을 손에 넣을 방법은 있었다. 남은 건 피해자 몰래 컵에 그 독을 넣는 것뿐. 그게 가능했던 것은 함께 테이블에 있었던 당신뿐이야! 몰라! 저!
청수! 청수 가시오! 청수! 설마! 설마! 이건 정말이지! 근거도 없는 이야기!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오라버니! 뭔가요? 치나미씨. 커피에 들어있던 독은 10ml였어요. 그만한 양의 액체를 옮기려면 액체를 담을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렇군요. 과연? 저는 사건이 발견된 후 즉시 신체 검사를 받았죠. 분명 재판소 내부도 철저하게 수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용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요. 맞아. 자료에도 그렇게 적혀있어. 그런 것은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걸요, 아주머니. 내가 약이 들어있던 용기를 처리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증거품을 보여달라고요. 증거품? 반격이 들어왔어. 증거품으로 입증할 수 없는 한 이상의 의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선 이제 증거품을 제시할 수밖에 없겠어. 사건 발생 직후 독을 넣은 용기가 사라졌어. 저 여자는 신체 검사를 받았고 재판소 내부도 수색했다. 이 아가씨가 범인이라면 용기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지요. 그럼 이건가? 나루를 나는? 당신은 아주 급하게 용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사건과 상관없는 인물에게 넘겼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을 리가 없는 어떤 인물에게요. 대체 누굽니까? 나루도 류이치입니다. 물론 이승! 피고인이 이 증인의 공범이었다고? 당치도 않습니다. 독약은 그래요, 그녀가 준 선물이었던 겁니다. 예쁜 목걸이로군요. 이건 유리병입니까? 아주 예쁘군요. 근데 이게 어쨌다는 거죠, 뼈도이? 증인이 나로드 류이치와 운명의 만남을 이룬 것은 반년 전인 8월 27일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에게 이걸 선물한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숨겨버리기 위해! 뭐라고? 설마 이 안에 맹독이? 병 안에는 이제 독약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학부에서 분석하면 반드시 흔적이 발견될 겁니다. 좀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저기요, 그... 이승! 직감 대신에 이승! 뭡니까, 피고인? 용서 못합니다! 이 직장을 괴롭히면... 이봐! 함부로 뛰쳐나오지 마십시오! 나로드 씨, 어째서 그렇게까지 이 증인을 감싸려 들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녀에게 반했으니까요! 오랜만에 들어보는군요. 반했다. 나로드 씨,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미안하게 치나미가 왜 당신과 사귀고 있는지. 그건 물론 치장도 제게 반해서. 나로드 씨, 부탁이야. 이젠 좀 눈을 뜨라고. 재판이 여기까지 오면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미안하게 치나미가 당신에게 접근한 이유는 목걸이. 미안하게 치나미는 당신에게 반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목에 달려있던 목걸이뿐이었어요. 목걸이? 아까 대기실에서 당신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줍음쟁이라서 만날 때마다 내게 말하거든요. 아무래도 그거 들려주세요 라고. 이상한 여자로군. 한번 주었던 옷을 돌려달라고 하다니. 이 목걸이는 그녀에게 있어 치명적인 증거품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녀는 회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짓말이야. 하지만 당신은 돌려주지 않았죠. 치히로가 아니라 나루도 대사인 것 같습니다. 아니구나, 치히로 대사다. 오히려 만나는 사람마다 일일이 자랑을 하며 보여줬죠. 그래서 그녀는 그런 거 거짓말이에요! 제로야, 정신 차리게! 피고인이 도망쳤다는! 경비원, 어서 당장 잡아오십시오, 빨리! 설마 증거품 가져갔나? 깍이라는 소리 듣고 뭔가 가져간 건가 했는데 진짜로 가져가 버렸어. 피고인이 도망쳤다고? 나로 도망갔어? 괜찮나? 지로양!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정년, 황당하구먼, 정말이지. 저기, 나루도 씨는... 경비원들이 잡은 모양일세. 곧 돌아올 걸세. 다행이군요. 아, 그래, 이번에 또 뭐가? 증거품이... 그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뭐라고! 아까 부딪혔을 때 뺏겼나봐요. 이런 바보같은 청룡, 단 하나뿐인 증거품을 어떻게 할 셈인가! 이고인, 이런 일은 실로 전대미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로 해결되면 여기 있는 우리들 저는 다 잘립니다! 나루도 씨, 증거품을, 목걸이를 어떻게 했죠? 미안해요, 치히로 씨. 이제 됐어요. 목걸이를 이리 내요. 먹어버렸어요. 에? 독이 없으니까 먹어도 되나? 먹었다고? 요리로 되어 딱딱했지만 꼭꼭 씹어서 이런 바보 같은! 재판장님, 어서 폐장을! 나루드씨, 배 괜찮아요? 당신이 먹은 목걸이에는 맹독에! 아무래도 몸으로 직접 증명해준 것 같군. 그 목걸이에는 독 따위 들어있지 않았다는 걸. 뭐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피고인은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독? 아무래도 신차 변호사의 망상이었던 것 같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목걸이에는 이미 맹독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약품에 있는 독성이 이미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면... 잘 듣게나 신참 변호사. 피고인을 신뢰하는 것, 그건 정말 바람직한 일이죠. 당신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루도 씨를 신뢰했죠. 하지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증인 미안하게 치나미 씨를 목숨을 걸고 신뢰하고 있지. 당신의 추리는 빗나갔다는 얘기야. 거기까지 유감이지만 변호인, 당신 주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죠? 신참인 당신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법정에서는 증거품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놓치는 건가? 그럼 미안하게 지나미 씨의 용의도 풀린 것으로 하고 재판을 계속하고 싶군. 나루오두 씨. 미안해요 지나미 씨. 저는 잊고 있었어요. 나 같은 녀석을. 지로 씨는 정말로 믿어주었던 거군요. 나루오두 씨. 실은 나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날 그 녀석 논다 키쿠조와 만났을 때. 이 대사를 몇 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녀와는 이제 만나지 않는 게 좋아. 그런 말을 너한테 세 번이나 듣고 싶지 않다고! 너를 위해서야 분명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거짓말 마! 잘 들어. 그녀는 말이지. 어제 우리 실험실에서 독약을 훔쳐갔다고! 독약? 이 얘기는 처음 듣는데? 반년 전에도 약품 샘플이 없어진 적이 있었지. 그때도 실험실에 그녀가 왔었어. 훔친 거야. 그 여자 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그만둬! 그녀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정말로 그렇게 말했나요? 논다 키쿠조 씨가. 바보 같은. 게다가 그날 그 녀석을 밀어버린 후 걱정이 되어서 돌아와 봤더니 현장에 지장이 있었어요. 그 녀석 옆에 쭈그려 앉아서. 뭐라고요? 그 일에 대해 증언하지 마세요 라고 지장이 말해서.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이런 비고인의 말 따위는 지로씨 가르쳐줘요. 지장은 아니죠, 그쵸? 범인이니까. 역시 미안하게 지나미는 반년 전에도 독약을 훔쳤어. 그리고 나로드 씨의 증언을 생각하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 피고인의 증언에 따르면 증인 미안하게 치나미는 논다 키쿠조 씨가 살해된 전날 밤에 독약을 훔쳤습니다. 사건 전날 밤! 그 목적은 물론 누군가를 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로 씨.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변호인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대답이다. 잘 생각하지 않냐. 그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되찾아야 할 물건이 있었어. 미안하게 지나미 씨는 누구를 살해할 계획이었습니까? 재판장님 아니네. 없네. 아, 장난으로라도 누르려고 했는데 없어. 류이치요. 미안하게 치나미에게 있어서 매우 거슬리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당신이에요. 나루오도 류이치. 저 말일까요? 그럴 리가. 말도 안 됩니다. 해당주 죽은 것은 논다 키쿠조가 아닙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하지만 논다 씨의 사이는 감전, 독약은 상관없습니다. 미안하게 치나미가 독사를 꾀한 인물은 역시 나루오도 씨, 당신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루오도 씨는 치나미 씨의 연인입니다. 가슴이 아프겠지, 나루오도 씨. 그래도 참아요.
복수해줄게요. 반드시. 아까도 말했지만 미안하게 치나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살인사건의 증거품인 그 목걸이 뿐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뭡니까? 살인을 저질러야만 했던. 반년 전 지하식당에서 피해자인 변호사가 쓰러진 직후 미안하게 치나미가 생각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독약이 들어있던 목걸이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 거짓말. 그녀의 판단은 옳았죠. 증거품은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죠. 사건이 무마된 후에도 그가 그걸 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걸 보물로 여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일일이 보여줬으니까요. 설마 그래서 나를 얻으실? 죽여서라도 되찾으려 했죠.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봐, 방해돼. 비키라고, 류짱. 아, 태세 전환했어요. 정말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모를 수가 없죠. 정말 끝까지 도움이 안 되는 남자군. 그렇게 나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으라고 말했는데. 쓰레기 같은 놈. 아무래도 이 재판도 결말이 가까운 것 같군요. 어떻게 해서든 나를 살인범으로 만들고 싶나 보군. 당신이 저질렀어. 미안하기 치나미. 과연 그럴까? 증거는 어디 있죠? 그 목걸이는 울보 녀석이 간식으로 먹어치웠잖아요. 그건... 잠깐 하라범! 멍청한 얼굴로 앉아있지 말라고! 당신도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저기 당신은 대체! 뭘 그리 놀려고 그러나? 이런 말투는 익숙하지 않나 보지? 오라버니? 증거도 없이 선의의 증인을 살인기 취급하다니. 말도 안 되는군요. 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아니, 하지만... 그럼 저기 건방진 아줌마에게 처분을 부탁해요. 에? 잠깐! 이대로 놓칠 순 없어! 들렸네, 지로양! 증거도 없이 더 이상 물고 늘어져봤자 자네는 최악의 처분을 받게 될 걸세. 최악의 처분? 두 번 다시 변호사 배지를 달고 다닐 수 없게 되겠지요. 그럴 수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 아줌마. 어떻습니까, 변호인? 그녀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나요? 제시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여기서 실수를 하면 내 변호사 생명은 끝이야.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 도망칠 바에야 변호사 배치 따위 던져버리는 게 나아! 재판장님! 변호 측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설마! 알 수 있을 리가 없어! 바보 같은 여자...
이미 의논은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증거품 제시를 딱 하나만 허가합니다. 딱 하나? 그걸로 이 증인의 범행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나로도 류치에 대한 판결은 더 이상 보류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줌마, 치나미가 똑바로 지켜봐 줄게요.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초참하게 지는 모습을. 그녀는 나로도 류이치의 독사를 꾀하고 있었어. 그렇다면 독은 아마 거기에 들어있을 거야. 그럼 면허인 제시해 주십시오. 미안하게 치나미가 독사를 계획한 것을 완벽히 입증하는 증거를. 만든다고? 저장 제대로 안 했네. 이건가? 이거 약이잖아. 그러네. 나루도가 먹고 죽어야 되잖아. 감기약이잖아. 나루도가 먹는 약이잖아. 그니까 독사를 할 계획을 한 거지. 여기다가 받아라! 이것이 최후의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방피링 개투 나로도 씨의 감기약 말입니까? 신참 변호사 씨는 감기 기운이라도 있으신가? 설령 제가 감기에 걸려도 이 약만큼은 먹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맹독이 들어있으니까. 뭐라고요? 피고인의 증언을 기억해보십시오. 사건이 있었던 날 점심 때부터 없어졌다고 했어요. 점심은 항상 지점과 단 둘이서 먹고 있어요. 피고인의 팡피링 제트는 그녀가 훔쳤던 것입니다. 맹독을 넣어 나로드를 독살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병을 가지고 있던 것은 피해자인 논다 키쿠조입니다! 여러분, 반년 전의 사건을 생각해보십시오. 미안하게 치나미가 어디에 증거를 숨겼는지? 무슨 말입니까? 반년 전, 독약은 목걸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고요. 우연히 자료실에서 만난 청년 나로도 류이치에게! 그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피해자를 전봇대로 밀어버린 나로도 류이치는 현장을 떠났죠. 그곳에 나타난 자가 미안하게 치나미였습니다. 그녀는 독이 든 팡피링 세트를 들고 있었어요. 물론 나로도 류이치를 독살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죠. 그렇게 증언했었죠. 그녀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듣고 그리고 보고 있었어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내용도 송전선이 끊어진 것도 전부 논다 키쿠조를 살려두어서는 위험하다. 그녀는 송전선을 이용하여 논다 키쿠조의 입을 막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떠난 줄 알았던 나루도가 현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실험기기가 멈추어서 약학부 학생들까지 나타났죠. 그녀는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맹독이 든 감기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신체 조사라도 받는다면? 반년 전과 같은 상황. 반년 전? 그녀는 그때와 같은 방법으로 독약을 처리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 거죠. 논다 키쿠조의 손 안에!
어떻게 된 거죠? 다들? 벙어리가 된 것처럼. 저런 거 바보 같은 여자의 망상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오라버니? 그렇군요. 궁색한 변명 같은데? 궁색한 변명? 과연 그럴까요? 그럼 지나미 씨? 이 약을 당신이 먹을 수 있을까요? 나루도 씨는 그 목걸이를 먹었어요. 당신도 먹어보겠어요? 운이 좋으면 살아날지도 모르죠. 만약 당신이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바로 지금 그것을 증명해 보시지! 이 약을 먹고서! 아야사토 치히로! 아야사토 치히로! 이걸로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해! 왜 나비가 불타버렸는데? 좋아요, 오라버니! 오늘은 소녀가 물러나겠어요. 오늘은? 난 이대로는 끝나지 않아요. 언젠가 다시 만나죠. 반드시. 그럼 오라버니 또 저랑 놀아주세요. 잘. 그럼 저는 경비원님이 계신 곳으로 갈게요. 안녕, 여러분. 에? 이게 뭔 소리야? 이걸로 드디어 끝났군. 이런 말도 안 되는... 난 인정할 수 없어! 변호사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벌써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걸요. 그런 건 상관없어. 야우치가! 야우치가! 이런 신참 변호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럼 아우치 검사님,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뭐지? 이 약 먹을 수 있나요? 당신은 아까 내게 이렇게 말했지요. 잘 듣게 신참 변호사. 나는 증인 미안하게 치나미 씨를 목숨을 걸고 신뢰하고 있다. 당신이 정말로 그녀를 믿고 있다면 이 약에 독 따위 들어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대체 어느 쪽인지. 자, 선배님, 이 신참에게 증명해 주시죠. 어느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증인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당신이 걸었다고 하는 생명이 어느 정도인지. 와! 머리카락이 많이 나, 많이 나고! 머리카락이 왜 빠지는 거야? 갑자기? 하도 그렇게 튕겨대더니 빠져버리네. 그래서 아우치 검사, 미안하기 지나미는? 아, 네, 방금 긴급 체포 수속을. 에휴, 이런 일은. 나는 처음부터 그녀가 수상했다고 생각했어. 아우, 정말. 거짓말쟁이. 그래서 변호인? 아, 네, 뭐죠? 당신은 미안하기 지나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건 본 사건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우치 검사! 악몽이야! 이건 꿈이야! 머리카락과 여운이 함께 빠져버린 모습이로군요. 그럼 비고인? 거짓말일 거야! 진짜인가! 이제 슬슬 이 법정도 결말을 짓는 것이 좋겠군요.
그럼 비고인 나로돌유이 지에게 판결을 내리도록 하죠. 와우, 무죄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배정! 같은 날 오후 3시 16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3대기실. 지로양 정말 대단했네. 고맙습니다 호시카게 선생님. 판결의 순간에 내 응경이도 감동의 경련을 일으켰다니. 저기 엉덩이 얘기를 꺼내시는 건 그만해 주실래요? 아이고 실례구먼. 어쨌든 오늘은 나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네.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있었던 것은 우리들 베테랑 쪽일지도 모르겠군. 세이브해야지. 축하해요, 나루도 씨. 저기, 저 승복해 봤는데요. 뭐죠? 오늘 진짜 말이에요. 정말로 진짜 맞나요? 네? 제가 보험 진짜는 저를 심한 말을 할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혹시 정말 닮은 가짜가 아닌지. 아직 더당이야 정신을 차리려나 얘는. 그녀는 잊어버려요. 그것이 최선책이에요.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조금 더 침착해지고 철 좀 드세요. 에! 그치만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철 들었다는 소리를 듣는다고요. 대체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거야? 저 지금 변호사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건 알아요. 근데 당신은 아마 예술학부가 아니었나요? 네. 뭐 그렇긴 한데.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요. 서두르면 지금부터 공부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랬군요. 저기 치유로 씨. 변호사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나로도 씨, 나도 아직 신참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반드시 변호사가 되겠어요. 그러니 또 언젠가 법정에서 만나요, 지효 씨. 뭐 아이템 주고 그런 거 없네. 내가 무죄 판결을 받은 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나는 변호사가 되어 간신히 친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지혜로 씨는 이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 사건은 내게 있어서 괴로운 추억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주 소중한 추억이기도 하다. 이제 두 번 다시 떠올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기억. 지혜로 씨는 이제 없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도 내게 말해주고 있다. 나루도 씨, 무슨 일이 있어도 의뢰인을 믿어요. 법정에서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힘이에요. 그 사건으로부터 5년이 지나 그녀의 말을 나는 다시 한번 곱씹게 되지만 그건 아직 조금 뒤의 이야기다. 와우! 새로운 에피소드가 추가되었습니다.